반갑습니다. 허브경제TV입니다. 네, 성일아이 튀기고요. 오늘 주가 2% 정도 밀렸습니다. 오늘 시장 여지없이 어제의 하락이 그대로 또 이어지는 움직임이 나왔고, 어제랑 좀 달랐던 거는 오전에 살짝 올려줬다가 그 점심시간 정도 전부터 시장을 한번 강하게 밀었죠. 아래로 밀고 오후장은 쭉 횡보를 시키는. 지금 성일아이 댁은 다시 한번 저점 라인에 내려왔습니다. 요거는 나름 버틴다고 버텼죠. 성일아이텍 입장에서는. 근데 좀 조정 구간이 너무 길게 나오다 보니까 대부분 버티던 종목들도 이제 저점까지는 다 내려오고 있는 추세입니다. 대형주, 대장주들 일부 종목들 제외하면은 나머지 뭐 중대형주의 영역에 있는 그 종목들 다수가 전저점 라인 혹은 의미 있는 지지 구간까지 내려와서 이제는 그냥 저점 반등을 기다리는 타이밍이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. 네, 어차피 뭐 시장이 백날 첫날 또한달 동안 또 밀리고 밀리고 하겠습니까? 지금 3주 밀렸기 때문에 이제는 일정상으로 봐도 반등을 가져갈 만한 그 시기가 오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무료 종목 신청 누르시고요. 성일아이텍이라고 남겨주시면 요거 링크 누르시면 됩니다. 댓글에. 성일아이텍이라고 남겨주시면 저희가 안내해드리는 무료 종목들 같이 매매하실 수 있습니다. 다음 주 월요일부터 순차적으로 안내해드리니까 평일 중으로 해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. 지금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. 주말에 또 하시면은 다음 주로 연기가 될수 있으니까 지금 어차피 기다려야 돼요. 저점 두번 찍고 뭐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뭐 다중바닥, 뭐 쌍바닥 저점 찍고 그냥 반등 나오는 거 기다리면 되는 거거든요. 지수도 의미 있는 구간까지 다 내려왔고 또 하단 라인 추세에도 다 닿는 구간에 진입을 했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는 추가 하락보다는 자연스러운 그냥 반등을 좀 염두에 두고 기다리면 되거든요. 문제는 이제 심리적인 컨트롤인데, 그런 것들 저희랑 무료 종목들 매매하면서 좀 기다려 보시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. 이때 앞에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. 저점을 찍고 뭔가 반등을 주는 듯한 사이클에서 저점 또 찍고, 그다음부터 이제 반등을 줬거든요. 물론 앞에 요 흐름은 굉장히 좋았습니다. 의미 있는 15만원도 넘겼다가 지금 조정을 받으면서 결국에는 13만 5천원까지 내려온 건데, 이 구간 굉장히 의미 있는 구간이고요. 여기 지켜주면은 자연스럽게 다시 한번 또 뒷사이클을 만들어낼 수 있는. 그럼 대신에 뒤에서는 요 전고점을 넘기는 액션을 한번 탁 줘야겠죠. 그게 나와주면 차트가 굉장히 좀 괜찮아지는, 예, 그게 되니까.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내려올 때 15만원에서 지지 보여주고. 물론 그렇게 되면은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. 주식이라는 거는 이제 하루하루 예측하고 하루하루 대응하고 그게 중요한 건데, 요거 찍고 위로 쭉 올리고 여기에서 조정 주고 그 다음에 이제 뒤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, 요거 저는 이 그림을 제일 괜찮다라고 봐요. 지금 그게 못 나올 상황도 아니고, 그렇다고 오늘 뭐 양매도가 나오긴 했지만 사모펀드 빼면은 오늘 매도 포지션 거의 없거든요. 연기금 애들 2000주, 뭐 보험 애들 4000주, 그러니까 기관 애들 한 6000주 정도 팔고 금투 애들 뭐 이런 거 상관없으니까 이거는 플러스로 계산도 안 하고요. 사실 외국인들 3000주 매도한 거 주가에 그렇게 큰 영향을 줄 숫자는 아니었습니다. 근데 아무래도 지금 시장 자체가 매수호가가 굉장히 얇아요. 아무도 살려고 잘안 하죠. 왜냐? 저점이라는 거를 누구나 이제 유추는 하고 있지만 반등 한 번은 보고 사고 싶어 하거든요. 지금 다 그걸 기다리고 있을 거기 때문에 대부분의 지금 저가 라인에 걸리는 종목들이 매수호가가 얇습니다. 왜냐? 여전히 음봉이니까. 여기에서 유의미한 반등을 한번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음봉이 나오고 그 다음 양봉이 나오고 또그 다음 음봉이 나온다. 그러니까 이러면은 그 음봉 단계에서 들어오는 받쳐주는 물량들이 점점 늘어날 거예요. 아직까지는 투심이 좀 회복이 안돼 있기 때문에 지금은 투심을 좀 회복시켜 가는 그 구간이 필요하고요.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 대장주들, 대형주들이 먼저 이제 의미 있는 구간까지 움직여준다거나 아니면 상승을 보여준다거나 해야 됩니다. 대형주가 먼저 자리를 잡아야 중형주 따라가고 소형주가 따라가겠죠. 지금 얘네들이 안 움직이면은 늘 테마주만 돌고 도는 시장이니까 대형주들의 이번 주뭐 어차피 하루밖에 안 남았고 내일 포지션, 그 다음에 월요일 포지션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. 어차피 미국 시장에서 계속 실적 발표할 거거든요. 그러면 그 실적이 중간에 뭐 좋았다가 안 좋았다가 할때 시장 변동성은 만들어지겠지만 아무래도 시장은 호실적 발표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출 겁니다. 그러면 이런 거에 맞춰서 미국 시장 반등하고 우리나라도 아, 경기가 뭐 생각보다 나쁘지 않구나 이런 것들 조금만 반영이 돼도
반등 쉽게 보여줄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. 그래서 지금 자연스럽게 그 실적 시즌으로 넘어가고 또 이제 하반기로 넘어가게 되는데, 저는 7월달 시장은 확실히 6월, 뭐 5월, 6월보다는 분위기가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. 거기다가 이제 7, 8월부터는 또 그 배당, 연말 배당을 노리고 기관들이 조금씩 포지션을 잡아 나가는 구간입니다. 그럴 때 또 먹을 수 있는 업종들도 나와줄 거고, 또 고배당을 대부분 하는 기업들이 우량주, 대형주들이기 때문에 그 대형주들로 돈들이 들어오고, 그런 것들이 또 시장을 조금 더 안정화시킬 수 있다는 거. 그러면 7, 8, 9, 어떻게든 10월까지는 좀 견조한 흐름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오늘 이 정도로 딱 정리해 드리면 될 것 같고요. 내일은 그냥 저점 라인, 13만원 라인을 이탈하지 않고 오늘 그냥 아래꼬리 영역 내에서 움직여 주다가, 아니면 그냥 뭐 이런 식으로 양봉 나와주는 거. 14만원을 한 번에 회복해주면 그게 제일 좋긴 하겠지만, 지금 어차피 한번 나눠서 뭐 한 번에 올라오든 나눠서 올라오든 중요한 구간은 아니에요. 그냥 양봉만 보여주면 되는 구간들입니다. 연속적인 양봉, 앞구간처럼 이런 것들 보여주면 되는 자리라는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저희 카카오 채널 링크 영상 아래쪽에 남겨드리니까 아직 신청 안 하신 분들 오늘 하시면 굉장히 좋죠. 내일 금요일 하루밖에 안 남았으니까 성일 하이텍이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. 저는 내일 다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. 비 피해 각별히 유의하시고 좋은 저녁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